더워? 응. 아니 광합성하고 좋구만 뭘. 오빠, 네. 우리 좀 앉았다 갈까? 응, 그래. 응. 그러자. 오빠 안 앉아? 응, 앉으면 근손실 나거든. 어, 안 돼, 안 돼. 오빠 요새 어? 운동하잖아. 맞아. 아, 맞다. 야, 역시 운동하기 전엔 홍삼이지. 응? 야, 이 기운이 섰는데? 응? 아, 오빠. 오늘 해가 너무 뜨겁다. 선크림 좀 바르고 해. 연주야, 무슨 소리야? 이 운동은 말이야.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. 가슴으로 하는 거지. 아, 진짜. 뭐라는 거야? 아니 얼굴 타니까 선크림 좀 바르라고. 아니, 어? 남자가 운동하는데 그 선크림 같은 걸 바르고 하나? 오빠 뭐해? 연주야, 이 근육도 수축과 이완을 충분하게 해줘야 돼요. 응? 연주야 듣고 있니? 연주야! 어? 연주야! 오빠, 나 고양이 밥 줘야 돼서 먼저 가볼게. 얘 고양이 안 키우는데? 여보세요, 엄마? 어, 집이야? 우산 좀 갖고 나올 수 있어? 갑자기 비가 오네. 나연아, 오빠! 아, 오빠! 아니, 말을 하지 왜 이렇게 무섭게 쫓아와! 아니, 얼굴은 너 왜 이렇게 탔어? 아니, 아까 운동하느라. 아니, 무슨 운동을 이렇게까지 해? 오빠 지금 눈밖에 안 보여! 그러니까 내가 내 말 좀 듣고 선크림 바르라고 했지! 오빠,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우리 헤어져. 어? 나, 아, 지금. 어, 연주야! 연주야! 와, 아니 이게 선크림 좀 안 발랐다고 이렇게 까매지나? 나랑 헤어지기 싫으면 하해져서 연락해. 그 전까진 연락할 생각하지 마. 어떡해. 오, 안 돼, 연주야. 아니야. 뭐라도 해보자. 어떡해, 연주야. 아, 네, 그렇게 조심하십시오. 네. 자, 다음 환자분요. 어디가 불편해서 보셨? 아, 그 what's your problem? My skin is black. Yeah. So I want whitening and 아, 근데 꼭 영어로 해야 되나요? 아, 그 한국분이세요? 아, 예. 아, 예. 그 어디가 불편하세요? 아, 선생님, 제가 운동할 때 선크림 안 바른 건 맞긴 한데요. 아, 그래도 이렇게 까매질 수가 있나요? 저 진짜 하얘진다는 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요, 선생님.
그 최근에 운동하신다고요? 오, 네. 하루에 4시간씩이요. 4시간요? 네. 아, 예. 아이고, 혹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? 운동하면 당연히 단백질이죠. 아, 아니, 그렇게 무식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할 일 없는 백수도 아니고. 오! 백수 맞아요. 아무튼 그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시니까 그 간도 나빠지시는 거고 더 까맣게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? 그 피부과에 오실 게 아니라 가서 식사부터 챙겨 드세요. 네. 그래도 운동보다는 연주인데. 코스프레인가? 아직 할로윈 멀었는데? 와, 그건 그렇고. 저 사람 진짜 겁나 하얗네. 부럽다. 하... 어어, 왜 그러세요? 뭐? 왜 그러세요?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누구신데 그러세요? 저 기분 안 좋으니까 그냥 갈게 가세요. 금방진 새끼가. 왜? 술 말고 피나 한번 빨아볼까? 네? 짱! 아, 우와! 우와! 어? 선생님! 괜찮으세요? 예? 아, 그러니까 왜 술 먹고 깽판이세요? 일단, 일어나 보세요. 근데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? 뭐 피부? 네. 와, 150살 뱀파이어요? 당연히 안 믿기겠지. 아니요, 믿겨요. 요새 하도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어서. 게다가 선생님같이 하얀 피부라면. 글루디미르 타치온느 3세. 그게 내 이름이야. 아, 예. 저는 기영입니다. 기영? 예. 그, 제 피는 맘대로 빨아가셔도 되는데요. 피부 어떻게 하얘졌는지만 어떻게 안 될까요? 왜 그렇게 피부에 집착하지? 저 빨리 피부 원래대로 못 돌리면 여친이랑 헤어질지도 몰라요. 여친? 그게 뭔데? 여친 모르세요? 여자친구.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. 아니, 150살이라고 하지. 설마 아직 한 번도? 아이고. 괜찮아요. 괜찮아. 아유, 글루미드리님은 아직 살날이 많잖아요. 응? 고마워. 그래서 피부관리 비법은요? 저 진짜 간절해서 그래요. 그게 피. 피? 피를. 피! 아, 정말 인간 피를 먹어야 하는군요. 하지만 전 뱀파이어도 아닌데. 아니, 필름이라고, 필름. 내가 술을 달고 살아도 이 피부톤 유지할 수 있는 건 다 이 필름 덕분이야. 아, 근데 이거 이렇게 막 주면 안 되는 건데. 아, 모르겠다. 너 해라. 에? 진짜요? 달려! 해줄 수 있어. 아,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? 나랑 헤어지기 싫으면 하해져서 연락해. 그래, 미쳐야 본전이니까. 연주야, 기다려. 와! 연주야! 됐다! 와! 진짜?
여주야, 어떡해. 오빠 보고 싶어서 달려왔지. 나 아파. 네 카톡 받고 나서 진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? 그니까 다음부터는 내 말 잘 들어. 피부 어때? 하얜. 너무 좋아. 너무 하얘서 눈이 멀 것 같아. 어? 눈부셔. 하지마. 어떻게 한 거야? 그냥 아주 불쌍한 형님이 도와줬어. 불쌍한 형님? 우리 그 형님한테 보답하려면 절대 헤어지지 않겠지. 오빠가 사고만 안 치면 안 헤어지지. 이번에 사고 한번 쳐볼까?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나는 연주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. 입냄새부터 면역력, 그리고 피부까지. 부족한 게 많은 나였지만 이 필름들이면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.